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4년 구몬 국어 전기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학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전기이론이 일단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가 보통 80% 이상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전기이론을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전력공학이 많이 추가가 되고요. 조금 이제 특별한 시사 문제를 물어볼 경우에는 KC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KC 부분은 절연하고 접지 부분만 조금 이제 추가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기이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도현상하고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가 조금 안돼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조금 어렵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부터 202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요거는 1번이 틀렸죠.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산업기사 이상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벡터 문제죠, 그죠? 그래서 벡터 부분도 지금 이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자, 2번입니다. 자성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으니까 4번이 틀렸죠. 히스테레시스 루프는 단위 면적당이 아니고 단위 최적당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물어보게 되면은 최적당 에너지입니다. 자, 3번. 요거는 이제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물어본 게 제곱의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이 되겠죠. 이거 해주면 1.65가 나오게 됩니다. 낮은 게안 좋은 거거든요. 손실이 많은 거거든. 자, 4번. 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으니까, 요 최소는 전선의 3분의 1이죠. 전선에서는 3분의 2, 철탑에서는 3분의 1 지점이 되고요. 가장 가까운 하는 거는 최대가 되겠죠. 5번입니다. 평균 전력을 물어봤으니까 수용률은 설비 용량분의 최대 전력입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을 물어보면 다 곱해야 되죠. 7일입니다. 그래서 56이 되는 거고. 자, 6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회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자, 여기가 200V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전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200은 20 더하기 10분의 V 곱하기 20을 한 값이 이제 200V가 나온 거니까 V는 30이 되겠죠. 그러면 300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300V면 여기에도 300V가 걸리겠죠. 그러면 전류를 구하면 이니까 10A가 흐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6A가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 전체 흐르는 전류는 10 더하기 6이니까 16A가 흐르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 VAB는 300 더하기 16 곱하기 5가 되면 되죠. 그럼 80이니까 380V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요것만 구해도 요까지 안 구해셔도 되죠. 왜 그러냐면 300보다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진 않을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첩이죠. 그러면 전압원을 단락을 시켜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흐르는 전류는 절반이 흐르겠죠. 왜 그런가 하면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합치면 10이죠. 그래서 암페어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전류원을 개방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흘러가겠죠. 그러면 요 RT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3이죠. 요 계산하면 7.5가 나오고요. 그러면 I2는 3 더하기 18 더하기 6분의 6 곱하기 7.5분의 15V가 가는 게 되겠죠. 그러면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I는 4.5 마이너스 0.5가 되니까 4A가 흐르게 되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꽤 많이 준비를 하셔서 이거는 거진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8번.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하고 물어봤으니까 요 4배죠. 요거는 아마 자격증 하셨을 때도 많이 하셨을 건데 AB이기 때문에
비즈 그러면 네 배가 나오겠죠. 요거는 임피던스로 나타내면 요 값이 B죠. 요거는 어드미턴스로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J오메가 요 값이 C값이 되는 거예요. 자, 시정수 물어봤으니까 RC죠. 그러면 1ms입니다. 그럼 요거 구하면 그냥 답이 1번이잖아요. 요까지 굳이 뭐 하시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11번. 안정도 향상 대책이니까 요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기나 전력에서 다 써먹는 게 뭔가 하면 가도 안정도 향상 대책을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작아야 되고 영상 및 역상 임피던스 달라비 플라이휠 플라이휠을 관성 모먼트로 물어볼 때 이거 이제 잘 찾으셔야 되고요. 해야 되고 그 외에 무슨 방식이라고 놓으면 다 맞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야예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은 안 된다는 거. 요거 빼고는 방식이라는 말이 놓으면 다 안정도 향상 대책이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요건 되게 쉽죠. 선전류니까. Z분의 1로 구하면 되죠. 그럼 이거 루트 3 날려버리면 되니까. 6, 8, 10이죠. 10로입니다. 요거 수업 듣고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그냥 바로 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최대 용량인데 이건 공식 두 가지를 아는지를 물어본 거죠. 여기에 이제 공기니까 입실론 제로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각상의 저항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삼성이죠. 그래주면은 3분의
요게 25니까 요거 날리면 40이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60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저장된 에너지 물어봤으니까 기본 공식을 물어본 거죠. 이걸 물어본 거니까 C는 10의 6승이죠. 그러면 이거 날라가면 되니까 그냥 일로 옵니다. 자, 요 문제가 여러분들 조금 풀기 어려우셨을 건데요. 이렇게 먼저 구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계산한 값이 요 값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요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정리를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제로가 되고 3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1이 나와야 되고 2A가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A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1.5가 되니까 요걸 이제 다시 여기에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이 3.5가 되죠. 마이너스 3.5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주면 되죠. 빼주게 되면 B는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러면 C는 마이너스 1.5 더하기 2가 되니까 0.5가 되죠. 그러면 S분의 1.5가 2분의 3이 되어야겠죠. 다시 이걸로 바꾸려고 하면 마이너스의 1분의 2가 되고 더하기 0.5니까 2분의 1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0 라플라스 변환이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 10초, 15초 늦어도 20초 내에 풀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요게 이제 최대 전달 전력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제곱이 되어야 최대 전달 전력이 됩니다. 그러면
F의는 루트의 P죠. 그러면 4 곱하기 6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6이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R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2의 제곱이고 요두 개니까 6의 제곱이고 이건 10의 제곱이죠. 그럼 제곱식만 다 빼버리면 120이 나오겠죠. 자, 요거는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실 건데 직류라는 말이 나오면 F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오메가가 0이 되고 S가 0이 되죠. 그럼 요 값이 제로고 요 값이 제로죠. 그러면 3 곱하기 4분의 24니까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직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요걸 물어본 문제죠. 자, 80%를 인가한 경우 물어봤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는 전격 전압하고요. 저항이 나왔죠. 그러면 P는 요 공식을 써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일 때 V의 제곱은 얼마일 때 제곱과 같으냐죠.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100이죠. 그러면 이거 날려가면 64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자, 실효값 물어봤죠. 실효값은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V는 10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125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바꾸실 때 뭘로 먼저 바꾸면 되는가 하면 요걸로 먼저 바꾸시면 돼요. 요걸로. 그러면 지금 이제 V는 6 더하기 3분의 12 곱하기 3이죠. 그러면 4볼트가 나오고요. R은 단락시켜버리면 2가 되니까 4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4볼트고 이게 4킬로옴이면 이 값은 그대로 가면 되죠. 그러면 I는 1이니까 10의 3승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주면 1로 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턴으로 바꾸는 거는 태번안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전압원에서 전류원으로 바꾸는 걸로 여러분들 계산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안 그러면 이제 태번안도 공부하고 노턴도 하고 하려고 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전압 분배죠. 그냥 전압 분배니까 V1은 지금 제일 큰게 12죠, 그죠? 6이 됩니다. 그러면 8V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뭘 주의하셔야 되는가 하면 반지름을 줄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피는 일정이거든요. 엘이지. 그죠? 그러면 반비례하기 때문에 요 값은 그냥 파이 r의 제곱이라고 할까요? 그게 원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반비례하죠. 요게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죠. 부피를 일정하게 한다라는 말은 체적을 일정하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해주게 되면 R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곱에 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합쳐서 하게 되면 그래서 81배가 되는 게 돼요. 예, 요게 이제 함정이 이중 함정이 있다는 걸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3번 해가지고 꽤 많이 실수하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요건 가격승이죠. 그죠? 그러면 L은 병렬이니까 병렬일 때 자, 여기에서 가격승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가격승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요. 요거는 간격승이죠. 요두 개는 직렬입니다. 이거는 직렬 가격승이고. 요거는 이제 병렬 가격 간극 직렬 간극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중간하게 공부하고 가시면 되게 실수하는 게 요렇게 보기에 다 물어보거든요. 그럼 내가 공부한 내용이 보기상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확하게 공부해 가지고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굉장히 많이 헤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출력 전압 물어봤습니다. 이 마찬가지죠. 중첩의 원리죠. 그러면 전압원을 단락하면 단락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I1은
요거는 280. 요거는 80이죠. 그러면 요거 합치면 200이 나옵니다. 그러면 80분의 곱하기 반대걸 곱해야 되니까 200을 곱해야겠죠. 요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주면은 암페어가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전류원을 개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방해 버리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I2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100 더하기 절반만 가면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요 회로를 바꾸면 요렇게 되겠죠. 3V고 105Ω이고 405mm인데 요 값이 80이니까 4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게 I2니까 요거의 절반만 가면 되죠. 요렇게 해주면 곱하기 10의 3승을 해야 되죠. 해줘야 5mA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I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면 암페어니까 지금 물어본 건 전압이죠. 곱하기 요 전압 여기에 걸리는 거니까 240을 곱하면 됩니다. 요 계산해 주면 3V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계산기를 이제 여러분들 공무원이나 공무원 시험에는 계산기를 못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계산하는 방식들을 조금 옛날하고 다르게 조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조금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요값 자체가 2 곱하기 12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하고 12.5를 먼저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곱하게 되면 25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 값은 4 곱하기 30이죠. 그러면 요거 곱하면 100이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개니까 날아가니까 3만 남는 게 되거든. 예, 요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빠르게 계산하는 연습이 안돼 있으면 시간 내에 계산 문제 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부할 때부터 계산기를 가지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으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곱셈이나 나눗셈을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강의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조금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 계산기 없이 빠르게 계산하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로서 공무원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